네, 우선 미디어의 개념을 알아볼게요. 미디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미디어는 우리의 기본적인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의 어원은 미디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의 역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하면 매체라고 돼요. 우리가 다루는 미디어는 굉장히 폭이 넓은데, 그래서 책, 영화, 웹툰, 뉴스, 드라마, 게임, 음악 등등 더 많은 우리 매개해 주는 것들은 다 미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디지털 미디어라고 해서 아날로그 책을 이제 배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 인쇄 매체, 인쇄 미디어인 책까지 모두 포함해서, 종이 신문까지 모두 포함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의 특성을 알아볼게요. 미디어의 특성 가장 우선적인 건 프레임, 그리고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게이트 키핑,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프레임은 틀, 화면의 단위라는 의미에서 확장되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몇 프레임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정치적으로도 어떤 프레임에 갇혔다, 어떤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 이런 식의 말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모든 미디어는 하나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심리학적으로 확장된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프레임의 특성, 미디어의 프레임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 중 한 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도망가는 사람과 쫓아가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카메라의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전혀 상황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미디어는 어떤 프레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레임은 구성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100% 객관적이고, 우리가 신처럼 전지적으로 그 진실만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떤 촬영자의, 어떤 작가의 의도를 담고 방향성을 담고 그것이 새롭게 구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레임은 구성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시면 좋고요. 다음은 아젠다 세팅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스미디어, 대중매체가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현행 이슈 중에서 중요한 것을 선별하는 기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화제가 되는 사건들은 정해져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젠다 세팅, 어떤 주요 의제가 설정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익숙한 것이 우리가 실검이라고 하는 실시간 검색어예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 왜 올랐지라고 우리의 주목을 이끌고 또 눌러보게 되고 계속 반복돼서 다른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를 독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마케팅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정치 집단이 어떤 동시 접속, 동시 검색을 통해서 어떤 특정 검색어를 실시간으로 만들기 운동을 한다거나, 어떤 마케팅 회사들이 그걸 마케팅에 이용해서 1+1 혜택, 뭐 어떤 신제품에 대한 검색을 실시간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 미디어가 왜 이것에 주목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누군가 의제를 설정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건 중에 그 사건이 중요해서, 그 사건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런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미디어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언론에서 주목하느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뉴스나 예능 같은 것, 그리고 어떤 식당이 미디어를 한번 노출이 되면 이제 굉장히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또 나쁜 소식을 통해서 이제 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또한 결국 주요 의제를 설정하는 미디어의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젠다 키핑. 그래서 누군가 설정한 의제를 유지하고 지키는, 그 주요 의제를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정보 과잉의 시대에 한 번 실시간 검색어 올라가도 금방 바뀌죠. 그리고 우리가 뭐 순위권으로 해도 과거처럼
오랜 시간 1위를 유지하거나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주요 의제를 유지하는 것, 그것도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뉴스 이슈,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반가운 사람이 있고 그 뉴스를 감추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추고 싶어서 그 이슈를 밀어내기 위해서 다른 이슈를 계속 만들기도 하고 그 이슈를 지키기 위해서 후속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어떤 정책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가리기 위해 다른 연예계 이슈를 빵빵 터뜨려서 뭐 관심을 돌린다 이런 식의 이제 사건 구성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잊혀질까봐 계속 그 사건에 대한 보도하고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힘듦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마케팅적으로도 어느 회사에 대해 나쁜 소식이 나왔다, 나쁜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출해서 내리기 위해서 다른 수많은 기사를 양적으로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기사를 보거나 어떤 검색을 할 때 뒷페이지까지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뒤로 미루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끔 하기도 해요. 그래서 미디어의 역할 중에 하나가 주요 의제를 키핑하는 것, 유지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의제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마세요, 잊지 맙시다 라고 해서 더 운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걸로 관심을 돌리기로 애쓰기도 하고 그런 것도 결국 미디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게이트 키핑. 이제 게이트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인데요. 결국 우리가 아는 뭐 특히 공중파 같은 경우에 뉴스에 나오거나 하는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거쳐서 걸러지고 해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도가 잘못되거나 하면 책임자가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취사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게 게이트키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누군가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편집권이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집권을 남용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그 편집권,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필터링을 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아는 공중파나 그런 뉴스에 나오면 PD나 담당 방송국에서 이제 사과를 크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개인 방송 시대에는 이 게이트키핑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공중파에 기대하는 것 그리고 TV라는 미디어 전통 매체에 기대하는 것은 이 게이트키핑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문지기는 맡은 역할에 충실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전지전능하다거나 아니면 정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역할에 맞게 자기 회사의 이익이나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맡은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미디어는 구성된다는 전체 클 안에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베리비 덩컨이라는 미디어 학자가 말한 미디어에 내재된 기본 속성 8가지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미디어는 구성물이다. 아까 말씀드린 구성된다는 의미, 그리고 미디어는 실제를 구성한다. 실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다큐 같은 것들은 우리가 되게 신빙성을 많이 갖고 있지만 탐사보도도 마찬가지고 결국 어떤 PD의 시각이 담겨있는 구성된 작품이다 라는 것을 놓치지 말으셔야 되고 또 수용자는 미디어의 의미를 협상한다. 미디어를 제작하는 사람이 어떤 작품을 내놔도 결국 수용하는 독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화주의라고도 많이 하는데 텍스트 그리고 작가와 이 독자가 수시로 협상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결과물이 우리가 이제 읽기라는 역할인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미디어는 상업적인 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유튜버가 활성화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 중 우리가 광고비라고 하죠. 광고비를 통해서 돈을 수익을 얻고 그걸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속성을 버릴 수 없고요. 그리고 미디어는 이데올로기 및 가치가 내재된 메시지들을 포함해요. 그게 아까 미디어는 구성되는 건데 어떻게 구성하냐에 여기 많은 메시지들이 포함되고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는 사회적 정치적인 속성을 가지고요.
또 미디어의 형태와 내용은 미디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영상에 따라, 뭐 텍스트 글자에 따라, 또 우리 어떤 매체냐에 따라서 내용과도 관련이 있고요. 또 각각의 미디어는 독특한 심리적 형식을 가진다. 그래서 많은 미디어들이 우리가 상업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술성, 그리고 우리가 작품성을 계속 같이 판단하기도 하죠. PPL이 광고가 있다고 드라마나 영화를 안 보진 않잖아요. 그 상업성과 우리 예술성 사이를 이제 오고 가는 게 미디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미디어 학자 마샤 맥루하는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 뭐 방송, 디지털 매체나 아날로그 매체, 여러 가지 매체들에 따라서 주는 메시지는 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의 특성에 따라서 전달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냐, 어떤 미디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미디어 자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 학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각 미디어별 특성에 따라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